내륙이 폭염특보로 붉게 물든 가운데 해상에는 강풍이 말썽입니다. 제주 남쪽 먼 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일요일 오후에 차츰 해제되겠고요. 강풍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와 남해안에는 짙은 해무까지 이어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력 7월 4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슈퍼문 대조기는 끝나가지만 해수면은 여전히 높은데요. 가장 높은 고조를 보이는 인천은 07시 05분에 966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침수 대비를 하셔야 하는 지역은 경계 단계를 보이는 인천과 주의 단계를 보이는 14곳이 있습니다. 동해나 남해안보다 황해의 많은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해당 시간 1시간 전후로 침수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물결은 동해가 0.3m, 황해가 0.5m로 잔잔하고요. 남해안이 1.8m로 약간 높겠습니다. 수온이 가장 낮은 곳은 서해안으로 약 20도를 보이겠고요. 가장 높은 곳은 남해 먼 바다로 약 29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천수만의 조류 정보입니다. 최강 창조류는 02시 42분에 약 3노트로 북쪽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만 해양 지수는 인천항 보시겠는데요. 내해에서 외해로 갈수록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유속도 빨라지겠습니다. 경계 단계를 보이겠고요. 황해에는 월요일까지 짙은 해무가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셔서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